법정관리 직전까지 갔던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조가 결사 반대하던 해외 매각에 대해서 사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해외 매각 절차에 대해 의견을 일치를 보이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 동결, 복리후생 축소 등을 담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해외 매각 우려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 해외 매각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구한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은 해외 투자 유치가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노조는 채권단이 해외 매각을 강행할 수 있는 협의가 아니라 노조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 관리가 불가피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해외 매각이 필요한 경우 노조와 합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돌파구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채권단의 실무책임자 회의가 광주에서는 노사 대표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의 방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조원 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MOU 체결 시기를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은 체결이 되겠지만 재무구조 개선에는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만 수천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신규 자금을 투입할 주체가 현재로서는 중국 더블스타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논의 진행 상황을 보면 금호타이어 노조가 앞으로도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를 넘기는 것을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장 법정관리로 가는 급한 불은 껐지만 외부 자금 유치 의사 결정권까지 노조에 넘겨줌으로써 구조조정 주도권을 빼앗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